안녕하세요.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강승희 원장, 청담점 노낙경 원장입니다.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비만 체형에 있어서 장비를 이용한 치료 이야기를 할 거예요. 피하지방을 줄이는 장비 중에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장비가 젤틱인 것 같아요. 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외부에서 얼려가지고 지방을 손상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부는 동상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저온 손상을 입히는 원리거든요.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손상이 됐구나 없애야 돼 라는 그런 기전이 발동을 해서 자연적인 제거 기전으로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세포들이 있어요. 그 세포들이 지방세포를 없애주는 그런 거죠. 비수술적인 치료는 지방 흡입같이 몇 cc를 뺐다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쿨스컬팅, 냉동지방 분해술은 일관된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장비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많은 시술의 경험이 쌓여 있고 논문화가 돼서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좀 더 선호를 합니다. 실제 장비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압을 걸어서 쫙 빨아 올려요. 진공 청소기처럼 쫙. 그렇죠. 쫙 빨아 올리면 여기에 살이 딱 차거든요. 그때가 아프겠다. 아니요. 그때 안 아파요. 네.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35분 동안 냉각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 초기에 좀 아플 수 있죠. 한 1, 2분 정도. 그리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쪽 붙이고 이쪽 붙이면 한 번에 끝나니까 시간적이면은 그렇게 해서 좀 전략할 수 있고. 장비가 비쌀 텐데 이거 두 개를. 그러게 말입니다. 듀얼 젤틱이네. 듀얼 젤틱. 그래서 듀얼 젤틱. 전반적인 체중 감소를 위한 게 아니고 좀 말 그대로 부분적인 체형의 개선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부위는 장착이 가능한 부위면 어디든지 다 가능하죠. 제일 많이 하시는 부위가 아랫배, 옆구리, 허벅지, 승마살, 그다음에 엉덩이 아래, 팔 안쪽에, 이중턱, 브라 아래 라인 잡기 위해서 고기도 많이 하시고 전신을 다 할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얼마나 주냐는 거. 젤틱은 정말 효과 있긴 있는 거냐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? 지방 두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딱 잡았을 때 이 정도 두께가 된다. 네. 그러면 20에서 25%,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그렇게 준다고 보시면 돼요. 평균. 근데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나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. 또 환자분들이 시술하고 나면 오히려 아 나 이런 거 했으니까 좀 더 먹어도 되겠지? 뭐 약간 이렇게 안심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술 받고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내 몸무게보다는 늘리면 안 된다. 하지만 거기서 한 1kg 정도라도 좀 더 줄여주시면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. 아, 그 운동하고 하는 거 내가 싫어서 이거 젤틱 받겠다는 건데. 네, 나는 요기를 빼고 싶어요. 근데 운동하고 몸무게 1kg를 뺀다고 해서 여기가 빠지진 않거든요. 다 빠져도 결국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구나. 그래서 그 부위를 빼기 위해서 이 시술을 하는 거고. 제가 사실은 젤틱을 받아봤거든요. 하고 나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되니까 잡아봤을 때 두껍게 잡기 이런 게 얇아졌더라고요. 느낌으로는 한 30%는 두께가 줄었더란 말이에요. 30%씩이나. 네, 많이 줄은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. 저는 솔직히 내장지방 때문에 그렇죠. 남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내장지방이 훨씬 더 많고 체중을 같이 해야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. 여자는 내장지방이 적어요? 여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죠. 여자는 좀 게을러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남자는 게을른 사람은 젤틱을 젤틱은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? 장착을 딱 하면 추운 날 장갑 안 끼고 손 노출했을 때 막 아리다고 해야 되나? 따끈따끈한 느낌도 있죠. 네. 그 느낌이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. 2분 지나면서부터 무감각해져요. 보통 35분 정도 시술을 하는데 떼고 나면 그 부위를 마사지를 막 해주거든요. 그때 좀 많이 아파요. 근데 그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? 그때만 좀 잘 참으시면 시술 받을 때는 못 움직여서 불편한 거지 아파서 불편하진 않아요. 1도 안 아프다. 1도 안 아파요. 저는 그때 받아보니까 저 1도 안 아팠는데 나중에 마사지 할 때 저는 엄청 괴로울 정도로 간지럽더라고요. 아프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오히려 시술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자리가 욱신욱신한 것 같은 느낌 멍든 것 같이 약간 가렵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한 2주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2주 정도는 다른 데랑 좀 피부 감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. 네,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강승희 원장, 청담점 노낙경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